한국기독교문화예술총연합회가 문화예술인을 격려하고 추대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과 전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최이숙 목사를 비롯해 한국미술인선교회 구여회 회장과 한국서예협회 홍덕선 회장 등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한문예총은 이번 모임에서 다일 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를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고문과 최고 문화예술인 운영위원 등을 구성했습니다. 한편 한문예총은 오는 15일부터 노량진 CTS 멀티미디어 센터 로비에서 가을맞이 시화전 축제 전시를 개최하며 12월에는 대한민국 기동예술대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